하이. 안녕하세요. 헬로. 하이. 안녕 안녕. It's been a while. 아주 오랜만입니다. 좀 어둡죠? 잘 보이나요? 저는 방금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 게 한 1년 넘었네요.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밥이요. 밥 일단 집으로 가서요. 뭔가를 시켜 먹을까? 아니면 뭐 시켜 먹어야겠죠? 네. 아, 오늘 공연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재밌었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도 세 번 보러 오신다고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큰 절을 세 번 드리고 싶네요. V앱이요? 네, V앱도 조만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배우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Hi, everyone. 오늘이 제가 몇 번째 공연이었죠? 한 열 번째였나? 네, 벌써... 와, 벌써 공연 중반부까지 온 것 같아요. 아직 머리가 조금 재수없죠? 너무 머리가 제가 그... 반가발을 써서 그 반가발을 썼다 벗으면 머리가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상태가 좋지 않지만 인스타 라이브를 켜보았습니다. 제 머리를 이렇게까지 기른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머리 이 정도로 길러본 적이 없는데 기르다 보니까 막 더 길러보고 싶네요. 네. 지난 10년 동안 이제 남자 머리가 이제 사실 스타일링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거기니까 항상 뭔가 비슷한 머리들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제법 많이 길러보았습니다. 네, 잘 지냈죠. 짜파게티 먹자? 갑자기 짜파게티요? 어두워도 너무 멋있어요. 아니, 어두워서 멋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길러보고 싶냐고요? 어디까지라 그 다니의 머리 정도 길이까지 한번 길러보고 싶네요. 그래서 농담으로 다음 공연 때는 그냥 내 머리 그대로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스태프분들이랑 나누곤 하는데 정말 조금만 더 기르면 제 머리로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연할 때마다 체력 소모가 크다는데 괜찮으세요? 사실이고요. 정말 체력 소모가 엄청나고 그렇지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연하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해서 사실 한 해 한 해 이렇게 끝나가는 게 되게 아쉬워요. 그 아쉬운 감정이 정말 한 두세 번째 공연부터 아 이제 몇 번 남았구나 몇 번 남았구나 이걸 계속 세게 되더라고요. 요즘 아무래도 긴 공백기 이후에 제가 무대에 서는 거여서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외쳐조선 이 공연 작품 자체도 너무 좋고 음악도 너무 좋고 함께 하는 배우분들, 스태프분들도 너무 좋아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끝나간다는 게 벌써부터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단 해줘서 고마워요. 아이, 봐주셔서 제가 고맙죠. 대체 나 같은 고아놈은 뭐 타러 보러 오는 거요? 사람들한테 후레자식 소리 나는 거. 아 근데 생각할수록 깨알맞네. 내가 왜 후레자식이야, 후레자식이. 하이. 이 해외 팬분들의 You look so cool이라는 코멘트가 굉장히 많네요. 역시 외국분들은 약간 머리가 긴 거를 좋아하시나요? 스타라이브도 뭔가 많이 바뀌었네요. 처음에 들어올 이제 이 인스타라이브 시작하는 방법이 뭔가 바뀐 것 같아서 좀 헤맸는데 지금 들어와서도 뭔가가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아 코로나 때문에 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 공연을 보시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정말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잉글랜드 하이, 필리핀 하이, 터키 하이. 31살이 된 소금이요? 아 소감이요? 소금이라니. 31살이 된 소감. 아 제 입으로 아직 제가 31살이란 말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지금 하게 되네요. 아 31살 믿기지 않습니다. 서른이 된 걸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31살이라니 내가 31살이라니. 하지만 동안이니까 괜찮습니다. You know baby face. Yeah. 미안합니다. Hi India. Hi Spain. Konnichiwa Japan. Malaysia hi. Hungary hi. 육아 때문에 못 보는 게 저도 무척 아쉽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점점. 아 일단 육아에 아 정말 힘드시겠지만 힘내시라는 말밖에 할 수 없지만 힘내시고요. 꼭 한번 짬을 내서 보러 오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기분 아주 아주 좋습니다. 베트남 하이. 디즈 미스 어스? 얍. I miss you guys. China fan, hi. Any plan for a new drama project soon? Not yet, but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proud of you. Yeah, thank you. 엄마가 오빠 더 잘생겨졌대요. 아, 고맙습니다, 엄마. 저녁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부산 하이. 반갑다, 부산. 인도네시아 하이. 일본어도 보여달라고요? 하이. 모츠론, 모츠론 데스. 미나상, 아이타이, 아이타이 데스. 와타시와, 와타시와, 미나상 토, 니혼노 우동 토, 니혼노, 니혼노 미나상 죄송합니다. 공연하면서 좀 공부를 쉬었더니 그 사이에 까먹네요. 혼돈이 아이타이 데스. 영어 잘했당 고맙당. 저녁 메뉴요? 아, 저녁 메뉴 그러게요. 뭘 먹는담? 삼겹살을 시켜 먹을까 싶기도 하고. 삼겹살 얼마 전에 또 먹었거든요. 뭔가 이 체력을 이렇게 하는 데는 삼겹살만한 게 없더라고요. 'Your voice is so cute.' 'Thank you. I know. New album. Yeah.' Coming soon. 허거걱 안녕하세요. 오늘 TMI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하.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였지? 아, 오늘의 TMI는 제가 뭔가 긴장이 좀 풀렸는지 그 바람은 넘버 등장할 때 원래는 이렇게 등장하기 전부터 무대 뒤에서 이렇게 계속 대기를 하다가 들어가는데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전에 무대에서 배우분들이 하고 있는 연기를 이렇게 옆에서 감상을 하다가 제가 들어가는 타이밍을 깜빡할 뻔한 거예요. 근데 창룡이 형이 이렇게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해주셔서 다행히 제 시간에 들어갔던. 네. 네, 그래서 창룡이 형이 이제 여유가 좀 생겼나 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헬로. 대부분 해외 팬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한국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프렌치 홀리 하이. What shows are you watching now? These days, I watch Korean drama called 나의 아저씨. My 아저씨가 뭐야? 아무튼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이미 2년 전인가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 또 다시 봤어요. 근데 다시 보는데도 아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보면서도 또 눈물이 나고 정말 인생 드라마인 것 같아요. 나의 아저씨는. 더군다나 또 그 이제 주인공이 삼형제거든요. 삼형제 중에 또 둘째예요. 그래서 저랑 이런 어떤 뭐랄까 이게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뭐 그런 면에서 공감되는 것들이 있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드라마 같지가 않고 정말 그 실제 인간 삶을 정말 잘 그려내시는 것 같아서 정말 언제 봐도 재밌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Favorite song? 제가 어제 우연히 랜덤하게 이 곡 저 곡을 듣다가 의도치 않게 어떤 곡이 플레이가 됐는데 오웬이라는 밴드인 것 같아요. 그 가수분의 그림이라는 노래를 우연히 들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오웬의 그림 추천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가사가 우리 홀리도 좀 생각이 나고 뭔가 아 내가 이 노래를 팬분들 앞에서 한번 언젠가 불러드려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카자흐스탄 하이. 앨범 준비도 하고 있나요? 네, 앨범 준비도 사실 제가 복무하면서 많이 해 놓았는데 이 뮤지컬을 하기로 하면서 사실 제 모든 일상을 다 스탑했어요. 시간이 촉박했었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뭐 영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피아노 배우고 이런 거 다 스탑하고 뭐 친구 만나고 뭐 이런 것도 다 스탑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이 뮤지컬 대본 연구하고 노래 연습하고 네 그것만 이제 제대하기 직전에 이렇게 막 한 달 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좀 다시 뭔가 공연 때도 이제 여유가 생기고 있으니 뭔가 다른 일상적인 것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공연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떡볶이 좋아하냐고요? 예, 좋아합니다. 하지만 많이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중국어 안 배우냐고요? 중국어 배웁니다. 안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몽골 팬들 하이. 이란 팬들 하이. 외쳐조선 넘버 중에 무슨 넘버가 제일 좋아요? 아 사실 곡들이 정말 다 좋아서 꼽기가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새로운 세상이 제일 좋았는데 요즘은 운명이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다 좋은 것 같아요.
태국 팬 하이, 타일랜드 하이, 사우디아라비아 올리 하이, 아랍 팬 하이. 필리핀 팬, 재팬 하이. 와이니 谢谢. 광주 하이, 말레이시아 하이. I have my exams tomorrow. Wish me luck. Good luck. 시험 잘 치시길 바랍니다. 싱가포르 하이. 어,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오, love from Persia, Persia pen high, pen가 고파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고프네요. 뭔가 이렇게 뭐 뭔가 막 땀을 흘리고 나면, 격한 운동을 하고 나면 배가 잘 안 고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운동을 한 직후에는 배가 안 고픈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격한 운동 후에 배가 고픈 게 좀 건강에 안 좋은 거다 뭐 이런 말도 어디서 주워 들었던 것 같아요. 쿼타? 쿼타 하이. 'Sing for us just a little song.'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추천해 주세요. 노래요? 노래. 새로운 세상이라는 곡 앞부분 짧게 그러면 불러보겠습니다.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순 없다 그렇게 항상 말했지. 바라는 걸 모두 이룰 순 없다 내가 포기하길 바랬어. 운명은 바꿀 수 없다며 맘에 없는 소리였잖아. 난 몰래 매일 꿈꿨네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갈. 네,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이라는 곡이고요.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I'm crying' 울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울지 마세요. 'Your voice is lovely.' Yeah, I know. 다음번에는 V앱으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핫하는 5단 귀여웠어요. 아, 귀여웠나요? 뭐 귀여워 보이려고 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Please read my comment. Yep, I read. You are the greatest dancer in the world. Thank you. "진짜 너무 우울했는데 딱 맞춰서 올라오다니. 빨리 밝은 데 가서 얼굴 보고 싶어요." 오빠, notice me, please. Where are you? 지금 I'm going home, my home. 얍. 잘 안 보이죠, 얼굴이. 네. 잘 안 보일 거예요. 오늘은 잘, 여기 좀 보인다. 보이나요, 좀? 오늘 좀 잘 안 보이는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늦었나? 맞아, 너무 늦었어. 나에게 주목해 주세요. Notice me to 오파. 해피 버스데이. Do you eat mint chocolate ice cream? 민트 초코 뭐 글쎄요, 있으면 먹나? 있으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찾아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Hi, Russia fan. 오빠는 5단, 저는 민초단. 오로제랑 이크에크 이렇게 싸우는 건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아, 이제 단 역할마다 다르게 이제 싸우기로 해서 오로제 형이랑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하다가 제가 택견을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크에크. 재밌나요? 집에 와서 요리할 거냐고요? 아니요, 절대 안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로잔 하이. 재난 문자가 왔네요. 멀바하? 멀바하 터키어로 안녕하세요군요. 처음 알았어요. 멀바하. What's your favorite Japanese food? 아, 라멘 그리고 유부우동 그리고 스시. 사실 좋아하는 일본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음식 정말 좋아하는 편입니다. 재난문자 알람 끈지 몇 달 됨? 재난문자 알람을 끌 수가 있나요? 처음 안 사실이네요. 멀바하 요리하는 컨텐츠 해주세요. 그거 참 신선하겠군요. 요리하는 컨텐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도전해볼게요.
잘 안 보이죠? 한강 보여드릴까요? 한강? 잘 안 보이네. 메시지 설정 창에서 끌 수가 있나요? 재난 문자를? 오, 정말 몰랐어. 근데 꺼도 되나? 공연 끝나고 집에 가서 뭐해요? 아, 공연 끝나고 집에 가면 일단 씻고 밥 먹고 사실 며칠 한 3-4일 전부터 다시 이제 공부랑 독서랑 피아노 연습이랑 이런 조금 다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하고 글쎄요. 뭐 하지? 계획이 없습니다. 유튜브 무슨 책 보는지 궁금하다고요? 아, 그 요즘에는 그런 책들에 좀 관심이 생겨서 영화 관련된 책들에 관심이 생겨서 어제도 사실 집 근처에 있는 서점에 걸어갔었는데 우산을 쓰고 영화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제목이었지? 시나리오 그 키워드가 뭐 시나리오 심리학 뭐 이런 거였어요. 영화 안에서 그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들 아직 제대로 읽진 않았는데 구매만 한 상태인데 제가 대충 훑어볼 때는 뭐 재홍이 형, 로세형, 호로세형 하이 살펴볼 때는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 왜 이렇게 담배 피는 장면이 많은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심리학적으로 담배를 피는 장면을 보면 뭔가 그 사람들이 뭐 쾌감을 느끼고 뭐 이렇게 뭔가가 뭐라 해야 되지? 영화적으로 어떤 휴식을 취한다? 막 이렇게 뭐 어떤 막 뭐 고민을 한다 이런 게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그 관객들한테 보여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담배를 피는 걸 보면서도 뭐 쾌감을 느껴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재밌더라고요. 하이 다나, 하이 지. 페이보릿 무비 나우. 아, 좋아하는 영화는 정말 일단 라라랜드가 1등인 것 같아요. 저는 라라랜드를 제가 본 영화 드라마를 반복해서 진짜 안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라라랜드는 최근에 본 것까지 합치면 이제 10번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시 볼 때마다 단 한 번도 휴대폰을 볼 생각이 안 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볼 때마다 새롭고 막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뮤지컬 때 재밌는 에피소드 있어요? 해외 팬이라서 못 봤어. 해외 팬인데 한국어 굉장히 잘하시네요. 재밌는 에피소드? 너무 많죠. 항상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들의 전국인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저는 걱정을 했던 게 뭐 드라마나 영화 연기는 어쨌든 한번 찍으면 이제 다시 그 장면을 하진 않는데 그 무대에서 하는 거는 뭐 두세 달 동안 계속 같은 거를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뭔가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사실 아직까지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뭔가 계속 처음 할 때 마음으로 매일 대본을 한 번 이상 항상 정독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 새로운 뭔가 머릿속에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하고 그 대본 외에 뭔가 다른 그 이야기들을 혼자 상상해 보면서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무대에서 좀 신선함을 잃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면 뭐 아직까지는 회차가 많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계속 뭔가 처음 하는 것처럼 새롭게 반응하고 느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페이보릿 스낵? 스낵을 잘 안 먹는데 뭔가 그러게요. 아까 대표님이랑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이 너는 너무 재미없게 산다, 나쁜 걸 왜 하나도 안 하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게임도 안 하고 야식도 안 먹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술도 이제 안 마신 지 1년이 넘고 한 달도 이제 넘어가네요. 네. 1년만 끊기로 했었는데 술을 일단은 또 친구들한테 일단 뮤지컬 끝날 때까지는 못 마신다, 뮤지컬 끝날 때까지 끊겠다 라고 또 얘기를 해뒀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안 마시니까 그동안 안 마신 게 아까워서라도 계속 안 마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제가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거기 보면 계속 술 마시거든요. 계속 술 마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 보면 또 막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랑 또 한잔하면서 그런 진솔한 얘기하는 그런 맛도 있는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게 조금 그리워지기도 하고. 근데 또 안 마시니까 컨디션이 좋고 이 생활 리듬이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그런 게 또 좋아서 계속 안 마시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나 저는 술 한 달 정도 끊었는 뒤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계속 안 마시다 보면 익숙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몇 시 일어나요? 아침에 조금 다른데 8시 정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You don't notice me. Please count my name. 'Hi, Sophia. 어느덧 집에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차에서 이제 내려서 갈 준비를 해야 돼서. 오늘의 인스타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식단 꿀팁이 있네요. 저는 요즘에는 가끔 하루 한 끼만 먹는 식으로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푹 쉬시고 Have a good night. Bye. See you soon. Take care. Love ya.